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의 하반기에 닭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93년 28살 개우생의 10월의 운세입니다. 부동산은 매매하거나 물건을 사고 팔면 큰 이득을 보는 시기래요. 매사가 풍족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 운이기도 하고요. 배우자 운도 좋아 이성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오 제일 좋네. 여자는 훌륭한 자녀를 두기도 한대요. 그러나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돈을 빌려주기나 뭐 이런 경우는 안 좋다는 거죠.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라는 운세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맡겼던 것이 시원하게 뚫린답니다. 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운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여러모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알아주기 때문에 아마 행복한 나날을 보내리라고 노력을 봅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직장은 영전이나 승진 이런 쾌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이성을 만날 때 조심하시고 여성은 남성을 만날 때 조심만 하시면 11월의 운세 자체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를 이루는 달이기도 합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는 금전으로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자체가 신경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표현 못하고 내성적으로 속으로 막 곰듯이 마음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지인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재물과 여색은 조심하셔라. 81년생 40살 신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명예가 상승하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상승세,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가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직장인 공무원들은 승진하기도 하고요. 재물이 따르기 때문에 창업도 괜찮습니다. 네, 여자는 남자 운도 있고요. 남자는 여자 운도 있답니다. 이 시기에는 1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나 공이 없대요. 그러면 성취도가 적다 보면 사람이 짜증도 나고 또 짜증이 나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부부 간에 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 시비수가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시기에는 변화가 무쌍해요. 변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난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르칠 수 있으니까 매사에 차분차분 나가시고요. 사주가 약한 사람은 귀인도 만날 수가 있대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막혔던 게 뚫릴 수가 있으니까 순조롭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주가 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로 인해서 돈에 관련해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출장이나 언행수가 많다. 결론은 이건 교통수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69년 52살 기우생의 닭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크게 이루고 크게 나아가는 시기랍니다. 그 와중에 바쁘다 보면 병이 올 수 있으니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요. 남보다 앞서는 건 조금 금물이랍니다. 여성은 자녀로부터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로 언행을 조심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의 운세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노력하는 것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아무래도 의기소침하시겠죠. 그때는 조금 한 계단 한 계단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시행착오가 있다고 자꾸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면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11월은 돌다리를 조금씩 두드려 가시고 또 가까운 지인이나 저희 같은 선생님이 이 시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카운셀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이나 기술 방면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운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일회일비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겹치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심. 특히 52살 기우생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는 운세 자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전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조금씩 조심하셔야 될 이런 운세 자체는 정말 저희 같은 무속인이 필요한 운세라고 봐요. 부부지간에도 금술이 깨질 수 있으니까 정말 매사에 조심하세요. 57년 64살 정유생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도 있고 가문에 빛날 운도 있답니다. 고진감래라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걸 이제 조금 삼재지만 그래도 이분들 자체는 운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자연히 재물이 따르는 운세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일에 만인이 인정하는 공직도 세울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착수도 된답니다. 여자인 경우는 자녀 문제로
경사질 일이 있고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길 운이니 창업에도 좋은 시기 같고요. 직장인은 신임도 얻고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금전운도 풀리고 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항상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면 공중전까지 겪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경우도 11월 달도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그만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무난한 것 같아요. 네.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운이 들으니 매사가 순조롭대요. 큰 재물도 오고 이득도 있고요. 64살 정유생의 닭띠 자체가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운 자체가 순조롭고 모든 거에 매사에 금전운, 직장운, 가정의 풍파 이런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경자년 하반기에 닭띠의 운세를 봤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요.